자, 7시 55분에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떨어졌습니까? 네, 약간 하락했습니다. 아, 약간이에요? 뭐 그게 네. 아니고. 아침에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아마 큰 아주 큰 폭은 아니고요. 네. 아침에 하락을 했는데 성장 둔화 우려로 하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 0.57% 하락, 다우는 0.2%, S&P 500은 0.13% 하락이니까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죠. 나스닥이 그래도 좀 많이 빠졌군요. 예, 그것은 지난 2주간 네.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산업재 섹터들이 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우존 산업지수와 다우 운송지수가 약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나스닥은 싱글지수를 계속 경신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이쯤 되면 또 착실한이 나오겠죠. 그쪽에서. 그러면서 나스닥이 근데 뭐 다우 운송지수 0.35고 다우가 0.2인데 나스닥 0.57이니까 아주 뭐 극명하게 뭐 차별화된 것은 아니고요. 네. 일부 착실열이 나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들도 보면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유가 69달러에 있고요. 달러가 쓰는 92.7. 원화는 1166원. 원화가 1170원대에 있다가 안정화됐다가 약간 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생각해보면 원화는 뭐 달러 지금 이제 달러에서는 22회의에서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달러가 다소 하향 안정화 되면서 좀 떨어졌었는데 네. 그것을 위해서 워낙 강세가 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봐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는 구간에서는 원화 강세가 좀 되고 또 매도를 하는 데서는 또 다시 원화가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은 요즘에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대규모로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이런 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달러 인덱스는 하향 안정화 약간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뭘 보면 그렇게 느껴지냐면 위안화가 지금 6.46 위안인데 달러 대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3%니까 뭐 큰 움직임이 없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주요 지표는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지수도 위아래로 큰 움직임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되고 있다. 종목별 이슈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뉴스3에서 우리 김프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미국도 보면은 어떤 특정 종목들이 물론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있지만 주도 섹터가 나타나면서 뭐 이게 뭐 산업재가 올라간다든지 컨택트가 올라간다든지 언택트가 올라 이러지 않거든요. 네. 또 우리 시장도 좀 요즘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에 이번 상승 사이클의 주도 종목이라고 하면 단연 네이버 카카오거든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가 심리적으로 훼손됐다는 부분은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주도력이 살아있는 네. 두 대표 종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렇게 심리적인 훼손이 되고 또 수급적으로 꺾인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의 전망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어제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요. 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아주 강세를 바라보기 좀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면서 종목 장세가 된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해요 시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이유는 이제 테이퍼링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FNC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2분기 피크아웃 얘기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벤트가 없어요. 사실 테이퍼링 전에 네.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발표되는 얘기로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 6.5%에서 뭐 거의 3%까지도 하향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네. 5%대로 하향하는 데도 있고 조금 차별화는 있지만요. 그리고 3분기에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지난 1분기에는 약 95%였거든요. 이번에 한 30% 정도뿐이 안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크아웃 되면서 둔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의 흐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얘기를 했냐면 경기 회복 속도가 정상 수준으로 회귀되어 있다. 레벨 다운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보세요. 경기 회복 속도가 레벨 다운 됐는데 나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상 수준으로 회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은 다운 됐는데 네. 이게 정상 속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시황과 전체 시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이 워딩 자체가. 그동안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막 쏟아부었고 그리고 쇼티지가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경기 지표와 기업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정상화되는 수준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성장이 일어났을 때 시장은 바야흐로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랠리가 발생을 네. 하고 금리가 올라도 경기가 좋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논리가 맞는 거지. 이렇게 비정상인 수준에서 그 논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지만 경기는 어느 정도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리고 소비자들이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네. 그것도 상식 수준에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아 뭔가 지금 앞으로 잘 되겠지. 코로나 우리가 극복을 좀 하겠지라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소비도 좀 줄이고 뭔가 좀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려면은 야 이거 현금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을 그렇죠.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기와 더불어서 시장 전반적인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반도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얘기 반도체 얘기가 나왔는데 3분기에 주문이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또 다시 나왔어요. 뭐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제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이 조금씩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2%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D램과 관련된 것들만 빠지고 나머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에 우리는 동반해서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 빠지면 우리는 빠집니다. 올라갈 때는 커플링을 못하고 빠질 네. 때는 이제 커플링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의 IT 쪽은 여전히 시장 전반적인 우려와 함께 IT 쪽도 우려의 상황은 이제 계속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고용 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고용 보고서 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그런데. 이번 달에 연방 실업수당 이 종료되죠. 이게 약 수혜자가 7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돈 받던 사람들 예, 예, 750만이 예, 예. 못 받는다는 거죠. 예, 못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당장 구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화되지 않겠냐라는 논리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이번까지 계속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8일 우리 시간으로 8일이 있고 애플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애플 이벤트 다음 주에 있죠. 애플 이벤트에서 지난번에 테슬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애플이 아이폰 13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아직까지 지금 네. 알려지진 않았지만 새로운 기능이 이제 나오면은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나오는지 애플 아이폰 13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뉴스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능 관련된 기업들이 또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레이먼이라는 회사와 함께 오늘 스마트 안경 런칭한다고 하거든요. 오늘이에요? 예. 라이방. 예. 요거 라이방이 언제 처음 라이방? 라이방이라고 하지 통상. 선글라스는 라이방이다. 예. 요거 네. 런칭이 소위 메타버스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여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닌데 아마존 TV 출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 TV? 예. 글쎄 그 얘기 보도가 있어 좀 올랐더군요. 예. 사실 아마존이 요 역량으로 꽤 올랐었고요. 요 얘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좀 제가 픽을 하는 이유는 아마존 TV는 스마트 TV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음성 인식 지금도 있지 않나요? 아 물론 이제 음성도 하곤 하지만 네. 저도 3% 틀어줘 이렇게 하는데 뭘로 하세요? 응? 뭘로 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형수님이 들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거 아니고 3% 들어줘. 아니 뭐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뭐 아 무슨 저 지니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놔 음성인지. 아니 그 저 케이블 회사에서 네. IPTV 회사에서 네. 뭐 설치를 했는데 아 그래요? 되던데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더불어서 네.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가 아니, 될 몰라. 것이다. 와이프가 이거 뒤에서 리모컨 움직여 주셨을 수도 있어요. 3% 들어줘. 개미는 뚱뚱.
이렇게 뒤에서 눌러주실 수 있어요. 아, 진짜 이런 아닙니다.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네. 픽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네. 지난번에는 후불 결제 시스템 도입한다고 아마존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빅 플랫폼 회사들이 정말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걸 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뉴스하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 카카오 네이버에 관련돼 가지고 어제 얘기 나온 거는 우리 시장과 그리고 우리 산업에 엄청난 일일 것 같아요. 앞으로 네네. 정말 굉장히 복잡하고 이건 단언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앞으로 정말 예의주시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어제 그 뉴스가 나와서 보니까 카카오 저기 자회사가 158개라면서요. 그 SK그룹 다음이에요. 네. SK그룹이 네. 1등이고 네. 카카오그룹이 2등이에요. 158개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하는데 여태까지 다른 거 했던 거와 다르게 저 잠깐 언커멘트를 하면은 이번에 이거는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받아들인 이유는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든 우리 직원들도 아니 이거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망가뜨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제 네. 댓글에 네.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댓글도 꽤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양쪽을 받아 얘기하지 않고 네. 증권업계에 있는 증권사 직원으로서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논리가 뭐냐면 투자자 보호입니다. 투자자 보호. 근데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는요. 금융은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디를 논리를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금융회사를 특별하게 규제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큰 돈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용해서 소위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사기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자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네. 향후에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끝났냐 이제 규제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규정이나 법적인 제도를 손질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뭐랄까 제도권 안에서 제도 안에서 더 훌륭한 사업들을 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뭐 장기 성장성에 어떤 큰 훼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성장하는 회사가 가다 보면 노유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카카오 네. 네이버가 극복해야 될 예. 과제죠. 예. 사실. 그렇게 보시는 게 이 상황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어제 그런 논란들이 많길래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미국의 다루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서학개미를 위해서 국내 8개 증권사에서 이거 지금 뭐 컨퍼런스도 한다면서요. 이런 관련돼 가지고 뭐죠? 제2의 테슬라는 이렇게 가면서 어떤 종목이 좋을 거냐 요거를 뽑아봤다고 합니다. 국내 8개 증권사의 해외 주식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네. 종목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42개 종목이 선정이 됐다고 해요. 제2의 테슬라가 될 미국 예. 주식 중에? 예, 미국 주식 중에. 100배씩 오를? 100배가 훨씬 넘었죠. 뭐. 아, 그런가요? 훨씬 넘었죠, 테슬라는요. 여하튼 뭐 그렇게 예. 어마어마한 예. 기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예. 어디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섹터는 어떤 섹터냐면요. 플랫폼을 선점한 클라우드, 메타버스, 핀테크에서 주로 있었는데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네.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했는데요. 시총 상위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전혀 감동이 없는데. 그렇죠. 마수 100배 난단 말이에요. 마수 엔비디아 알파벳이요? 네. 아, 제2의 테슬라라고 표현한 거죠. 네. 그다음에 혁신 주도주에서는 스노플레이크, 쇼피파이, 스퀘어, 데이터독. 거기는 뭐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유망주로는 유니티, 컴패스, 로블록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메타버스네.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했는데 하나는 굴뚝주에서 좋은 거 뭐냐 그랬는데 그건 뺏겠습니다. 굴뚝주에서는요. 예? 왜 빼요? 굴뚝주에서 좋은 거는 지금 얘기한 거는 차세대 뭐 이런 주는 아닌 것 같아갖고 그거 제가 아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고요. 근데 이걸 불러드리는 거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려고는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전문가들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프로님께서 계속 딱 말씀을 주셨듯이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전부 플랫폼, 메타버스, 핀테크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플랫폼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 빼고 다른 데들 뭐가 있는가?
클라우드가 뭐가 있는가, 메타버스가 뭐가 있는가, 핀테크가 뭐가 있는가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에는 꽤 있는데 그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쪽의 첫 번째, 이런 쪽의 섹터의 ETF를 하는 부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섹터에 있는 선두 종목들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런 쪽에 있는 일부 자금에 지금은 작지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네. 뭐 정기적으로 하던 분할을 하던 가져가는 저축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이런 그렇군요. 것들을 하는 투자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여기에 지금 반도체 없어요. 여기 자동차 없습니다. 조선도 없고 해운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세상이 그만큼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아. 앞으로 성장은 이쪽에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주식시장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그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좋은 자료가 네.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네. 제2의 테슬라 예를 들어 뭐 좀 상위주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네. 사실 여기가 제2의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가 제2의 구글이고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성장주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한참 네. 선배들인데 여기가. 네. 하여튼 그런 업체들을 네. 국내 8개 증권사의 해외 주식 전문가들이 네. 모아서 42개 회사를 이제 선정을 했다 이거죠. 네네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섹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배터리 재활용 얘기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배터리 재활용 굉장히 좋은 산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내용들, 그 자료 나온 것들을 보면은 2차전지 핵심 소재를 추출하여서 재활용하거나 사용 후 용량이 감소한 배터리를 재활용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배터리 재활용의 그리고 초기의 용량 대비 70% 수준까지 감소한 후에 다시 쓰는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이게 환경 오염 부분이잖아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부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 산업이 이제 활성화될 거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냥 이건 자료에 나오는 거니까 기업들을 네. 말씀드리면 테슬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폭스바겐 들어가 있고 유미코와 리사이클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미코하고 유니코. 예, 리사이클은 아예 이걸 하는 회사입니다. 배터리 재활용하는 회사요. 리사이클이 예. R-E사이클이 아니고 L-I, 예, 예. 리튬의 예. LI를 쓰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이제 외국 회사죠? 예, 미국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본사는 미국에 있지 않지만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LG에너솔루션, 뭐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성인아이텍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화면 제가 어저께 저녁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오늘 준비를 했는데 어제 얘기를 해서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그랬는데 아, 홍진채 대표 출연했던 네, 아크케이아와 VT 화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안 되겠네요. 그럼 말로 좀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지금 화면을 하나 그냥 가져왔는데, 거긴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예, 보고 계시면은, 그 완만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계속 쭉쭉쭉씩 올라간 줄 있죠. 가운데 쭉 지나간 줄. 수익률. 꾸준하게 조금씩 예. 올라가는. VT. 네. 이게 VT입니다, VT. 뱅가드 토탈. 뱅가드 아, 토탈입니다. 뱅가드 토탈. 네. 전 세계 주식을 다 담은 거예요. 알아요. 형님. 아는 거 하나 나왔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주식을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표현을 어저께 썼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이? 전 세계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느라 망하지 않느라 이걸 갖고 있으면은 크게 걱정 없이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얘들이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을 내면은 네. 연간 6에서 8%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저께 이제 주장을 또 하긴 네, 한 거예요, 네. 사실은요. 그런데 어제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요. 연간 평균 수익률이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수익 난 회가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손실 난 회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흐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네. 이게 맞지만 소위 그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얘기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돈을 일정 국가분을 쓰지 못해. 그런데 내가 이 돈을 한 3년만 쓸 거야. 근데 2년 하락했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금의 성향과 구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같이 있는 표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하나는 아크케이입니다.
엄청나게 이 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못 보셔 그러는데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아크케인은 엄청나게 수익 냈다가 또 엄청나게 빠졌다가 그렇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냐면요.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 어떤 국가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 기관과 투자 전략과 매매 방법이 전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하는 경우가 우리는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소위 대표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나 어저께 또 급락을 했지만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VT처럼 얘는 대표 종목들이잖아요. 네. VT처럼 나는 장기간에 일정한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간다면은 뭐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네.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개별 종목에 대해서 내가 약간 시장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우리가 액티브를 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시장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그냥 지수를 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개별 종목의 등락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은 이게 시장을 흐름을 쫓아가면서 완만하게 가는 것보다 이런 등락폭이 있는 종목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요. 제가 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프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복구됐군요. 네. 네. 지금 저 빨간 선이 홈판계 네. 아크케이의 수익률 곡선이고요. 돈나무. 예, 가운데 있는 파란 선이 VT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네. 존보글. 저거 존보글이라 그래요. 예. 예. 엄청나게 다르죠. 존보글이 뭐예요? 뱅가드 그룹의 창시자가 존 보글이에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 책 모릅니까? 세인트 존이란 별명이 있어요. 존 보글이. 아 그래요? 워낙에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분이 뭐, 그렇게 저 보글이라면 좋아하셨던 그분인가요? 대단한 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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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보글 경. 그래서 보통 경. 이제 어떤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서 요 마지막에 네네네.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는 이제 증권사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이 투자로 인해서 플러스 몇 퍼센트, 마이너스 몇 퍼센트까지 용인할 수 있습니까? 위험 성향도는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쭤봐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은행 이자율이 0이고 그래도 뭐 한 뭐 연간 한 5% 6% 나면은 뭐 괜찮지 않겠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렇게 해서 제가 꼭 그렇게 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성향이 어떤지에서 조금 맞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나는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보호적인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한테 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주식을 샀는데 바이오 주식이 20% 났어요. 이걸 못 참아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겠죠. 근데 성향이 굉장히 약간 공격적이신 분인데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뭐 한 두 살, 세 살 동안 맨날 그 자리에 있어. 이것도 못 참지 않겠습니까? 그 성향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향, 자기 성향에 따라서 투자 전략과 종목 선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보고 네.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보수적이라고 해서 아래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겠지라고 하는 종목들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안타깝게도 그런 주식이 더 많이 빠져요. 빠질 때. 바닥은, 위에 있는 주식보다. 바닥은 없어.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이미 빠져있다라고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 스토리를 같이 추정하면서 가는 쪽에서 항상 쳐다봐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요. 지금 시장이 전체 지수를 바라보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뭐 시간이 돼서 못하겠는데 선물원은 동시만기일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동시만기인 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네. 아침에 막 뜬다. 그럼 와 오늘 뜨는구나 빠진다 막 빠지는 이렇게 오늘 볼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그냥 변동성 있는 장이다. 네. 또 이런 구간이 9월 내내 될 것이다. 그래서 종목을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네. 내가 종목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 정도의 팁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